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의외로 우리가 수면에 대해서 여쭤보면 수면을 하루에 10시간 이상 잔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우리가 항상 과유불급,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게 과유불급인데, 이 잠을 10시간 자면 이 잠을 우리가 너댓 시간밖에 못 주무신 분들은 참, 주무시고 싶어도 그렇게 못 주무신 분들은 참 부러워하실 겁니다. 많은. 이 잠을 많이 너무 자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몸에 너무 기력이 허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의학에서 병을 얘기할 때, 너무 수고로워서, 너무 우리가 많이 써서, 병이 온다. 우리가 이제 노심, 그러면 마음을 너무 수고롭게 한다. 그러면 노력, 힘을 너무 수고롭게 쓴다. 그런 얘기가 있죠. 하지만 그 반대는 뭐냐면 너무 안 움직여서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당뇨나 이런 것도 옛날에는 부유한 사람, 부자들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안 움직이면 인슐린이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슐린이 당을 열심히 쪼개가지고 우리의 세포나 근육에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는, 안 보내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 인슐린 와도 그냥 본청 만청. 내가 뭐 필요한, 써야 될뭐 그런 게 당이 없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분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시간씩 자는 사람은 절대로 몸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서도 그렇게 잘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잠으로써 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비만의 확률은 높고 또 정체되어서 그렇게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분 같은 경우는 비만한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뭐 처방이 뭐냐, 첫 번째. 무조건 하루에 세 끼를 드셔라. 비만 환자인데도. 그리고 무조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그래서 제 시간에 일어나서 세 끼를 드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만 실천해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건강의 조건을 갖춘 것이죠. 그리고 한분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산 때문에 오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궁도 근육입니다. 우리 몸에 난소나 나팔관, 위장관 모든 게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움직여줘야 단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너무 오래 많이 자도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수면이 적당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면 시간을 잘 지키셔서 건강을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